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23장 10절과 다니엘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주님 사랑하시기에 나를 정금과 같이 영적 침체 속에 고난의 풀무불이 주는 유익. 욥기 23장 10절과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물 한 방울, 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다 쏟으시고 목숨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 많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정금과 같이 나와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한 모든 것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혹시 이 시간에 풀무불과 같은 영적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십니까? 주님 사랑하시기에 나를 정금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영적으로 잘 훈련시키셔서 하늘의 보화같이 여기시고 사용하시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영적으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호두 농사를 짓던 크리스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뭄과 재해로 농사 짓기가 참 어려워 낙심과 침체로 인해 우울한 나날을 보내며 호두 농사를 어렵게 짓던 이 농부는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1년 동안 제가 소원하는 대로 날씨가 바뀌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간곡히 기도하고 사정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에게 날씨에 대한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드디어 날씨가 그 농부의 마음대로 되었습니다. 햇볕을 원하면 햇볕이 내리쬐었고 비를 원하면 비가 내렸습니다. 덜염은 호두와를 떨어뜨리는 그 천둥과 바람도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 농부는 시원한 호두나무 그늘 아래서 자리를 펴고 밀짚 모자 눌러 쓰고 잠만 쿨쿨 자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확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호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년이었습니다. 기쁨에 들뜬 농부는 산더미처럼 쌓인 호두를 모두 깨트려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한 농부는
빈 껍데기에 호두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 따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해풍과 폭풍 같은 재해도 없이 너무 좋은 환경에서 풍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바람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도전이 없는 것에는 알맹이가 틀지 않는 법이란다. 폭풍 같은 방해가 있고 가뭄 같은 아픔도 있어야 껍데기가 속에 양분이 깨어나 열매가 잘 여무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할 영적 침체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끝 무렵의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시대의 영적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토하여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상도 보지 못하는 영적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뎌진 시대를 대표하는 무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침체의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시대라고 이사야 6장 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 최고의 문제 역시 이기적인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더욱더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적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의 특징은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메말라 있기에 매섭고 차디찬 그 비판과 날카로운 분석은 있지만 주님과 같이 생명을 품는 사랑의 영적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장애물을 돌파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과 그 방법만이 그 어떠한 영적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얼굴과 능력을 온전히 바라고 믿는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을 주 예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단련시켜 주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사랑하기에 나를 정금과 같이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에게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시어 영적 교훈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 유익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통해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세대를 일깨우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을 일으켜 세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그가 살았던 당시 의인이라고 말씀에 잘 표현될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세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무감각해진 그 세대였지만 아브라함과 욥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세미한 음성과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고 풀무와 같은 영적 훈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열심히 주님을 믿고 충성되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갑작스럽게 그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욥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잘 벌이고 혹이라도 실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했을까봐 그 생일잔치 후에 자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토록 험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에게 닥쳐온 것일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 욥에게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며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 있는 벽돌로 자신의 가려운 몸을 벅벅 긁어야 하는 신세로 그는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풀무불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욥은 사랑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의 자녀를 영적으로 바르게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오늘 첫 번째 본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길을 잘 아신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습성은 물론 우리의 원함과 계획까지 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로 인해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이후로 정금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용광로인 풀무불은 축복,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좋은 것은 절대로 태울 수 없고 나쁜 것만 태우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면 소망은 더 큰 소망으로 변화되고 믿음은 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이 되며 사랑은 더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불길이 가져다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앞에 놓인 풀무불은 그들을 태울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만 태웠을 뿐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의 풀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풀무로 인해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결박만이 불타 없어질 줄 믿습니다. 고난의 풀무불은 하나님 자녀의 영성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과도 같은 교만, 자랑,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의 마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태워버리고 영적 훈련에서 승리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 사랑하시기에 나를 정금과 같이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에게 고난의 풀무를 허락하시어 영적 훈련을 통해 주시는 그 영적 유익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켜 핍박하는 이들로 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하신 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나아가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고 그의 입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친구들을 회유하여 협박할 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라고 말하며 그들의 믿음이 덧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자기 자신 외에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 믿는 여호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이라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뜨거운 풀뭇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 아래 걸어다녔을 뿐만 아니라 풀뭇불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풀뭇불에서 정금과 같이 나온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고 불경한 그 태도를 순식간에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과 같은 구원을 베푸신 분은 결코 없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뭇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뭇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풀뭇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가 사랑하시는 다니엘의 그 새 친구들의 믿음을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더욱더욱 견고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뜻은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중 큰 예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보낸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변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명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셔서 이스라엘과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그 길을 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애굽 군대가 홍해로 들어서자 다시 홍해물을 덮으셔서 주의 백성을 위협한 이들을 멸절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은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주변 열국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과하는 영적 고난의 풀뭇불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알리시는 구원의 사역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 풀뭇불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풀뭇불과 같이 도무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 더욱 영광스러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뭇불과 같은 그 십자가의 중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정금과 같이 부활의 산 소망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풀무불과 같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순교하심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750여 만 명의 한인 교민들과 이민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크나큰 믿음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에 나를 정금과 같이 풀무불의 고난과 완전한 정금에 승리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풀무불과 같은 엄청난 고난을 우리 위에 당하시고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풀무불의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랍고 영원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승리는 바로 부활!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고난에 함께한 주의 자녀는 가장 큰 축복인 부활 승리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풀무불과 같은 십자가 사랑의 고난에 함께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는 부활의 영원한 승리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적 침체 속에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에게 고난의 풀무불을 허락하시어 영적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세대를 깨우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지켜 핍박하는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사랑하기에 나를 정금과 같이 영적 침체 속에 고난의 풀무불이 주는 유익,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